예비장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건축학부 이현희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하는 배리어프리라는 주제로 장애와 우리 주변의 물리적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함께 가실까요?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출근길의 장애인 시위. 저분들은 이동권을 보장을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걸 또 보고 있는 일반인들은 출근길의 지각, 걱정하시죠? 항상 이런 문제들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그 이야기들로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펙트럼 장애였나요? 그런데도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라 우수한 변호사라고 했었는데 사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부담감 굉장히 크죠.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소위 무릎학교라고 하는 뉴스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특수학교가 들어서기로 했었던 자리에 어떤 정치적인 부분으로 병원으로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학부형들은 정말 무릎 꿇고 앉아서 학교를 짓도록 해달라고 하던 그런 뉴스였었죠. 근데 이 무릎학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히도 이 서울 서진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내부를 보시면요. 이런 부분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일자형의 복도가 아니라 조금 놀아도 되고 약간 딴짓해도 되는 복도가 있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마구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복도 그 다음에 그런 아지트 그리고 흥미로운 중정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물론 그해 건축상도 받았고요. 아주 즐겁게 생활하는 특수학교로 오픈을 했습니다. 아주 기쁜 뉴스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기쁜 뉴스들이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장애 출연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10%? 20%? 아니요, 5.4%입니다. 그런데 5.4%라는 장애율은 장애 출연율은 미국이나 뭐 호주, 특히 뭐 스웨덴에 비하면 너무너무 낮은 수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의학이 발달돼서 장애 출연율이 낮은 건가? 아니죠. 장애 출연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장애라고 인정을 하는 거고요. 뭐 스웨덴처럼 20%의 장애 출연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분 이런 분들도 장애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장애 출연율이 높은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장애 출연율이 5.4%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5.4%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5.4%면은 적어도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르게 되는데요. 제가 시작하면서 예비장애인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제든지 장애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일 교통사고가 저한테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더 심한 경우가 일어날지도 모르죠. 단지 지금 이 순간 장애가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장애라는 것이 어떤 특정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특성? 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내지는 정상인,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예비장애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나의 입장도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의 시작이에요. 장애인과 관련해서 물리적 환경을 정리하는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것과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 쪽을 하고 있으니까 배리어 프리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배리어 프리라는 것,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으로 지원하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배리어 프리라는 것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둘의 개념으로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보려고 하는데요. 배리어 프리나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조금 더 턱이 낮아지는 거죠. 지금 제가 안경을 쓰고 있죠. 안경을 쓰고 있으면 조금 더 보이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편차들이 큽니다. 어떤 자는 높은 단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조금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높이의 단을 제공한다 하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계층과 그걸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평등이라고 불러왔었지만 이걸 형평이라는 얘기로 보면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모두가 운동 경기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죠. 아예 그 장벽이 없다면요. 그 담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면 훨씬 더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저기까지 가는 데는 많은 단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가보는 노력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물리적 환경에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더 개념적으로 일상생활에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확대시켜 보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요, 브래드리 타임피스라고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계 바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저 동그란 자석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손끝으로 시계를 읽어내는 건데 그냥 차도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하면 제일 크게 화두로 오르는 게 화장실과 계단입니다. 화장실은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5살 꼬마하고 뭐 한 30대 남자하고 이 기본적인 몸의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옷의 사이즈가 다를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의 그 배려 부분도 다르다라고 개념을 잡으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건조기,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보통 손 건조기는 성인의 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 건조기를 설치 위치만 조금만 바꿔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즉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요, 장애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계단, 정말 힘듭니다. 이 계단은 노인들에게도 힘들고 임산부에게도 힘들고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한테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계단에 조금 더 다른 디자인 감각을 세우면은 사진에서 아마 그 깜피 쇼핑센터 앞에 있는 계단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이 계단과 램프가 아름답게 매치되어 있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견지를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성공회대 대학에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이름으로 화장실을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실제로 저런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교단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여성의 권리를 무시했다. 그리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은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저거는 꼭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짧게 끝나는데 여자 화장실은 길게 줄을 서야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자 측에서 보면 어떤 때는 남학생이 많은데 어떤 때는 여학생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연히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북유럽에서는 공공 화장실이 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이미 오래전부터고 지금 조금씩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한번 기다려보죠. 앞으로 이 화장실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정답은 네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진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걸려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나의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장애 부분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예비 장애인의 의무를 다한다면 세상이 좀더 편안하게 모두가 즐거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모두가 좀더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간의 인식 개선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어떠세요? 함께 넓혀보실까요?